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레전드인가요, 혹시? 제보자님? 아니요. 레전드 아니에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현관이고요. 이뻐. 이쁘다. 이쁘다. 파스텔 톤이야. 여기는 옷방 겸 잠깐 나 누가 쳐다본 줄 알았어. 강긴리. 강인. 잠깐 품띠네. 어 뭐야? 파리 품띠네. 품띠. 강한 자다. 유단자고. 왜 박스가 이렇게 많아요, 제보자님? 아 잠깐 맡겨 준 거라서 제 게 아니어가지고. 네. 네 여기는 거실 화장실이고요. 나 화장실에 노트북 있는 줄 알았어. 나도 저거 노트북인 줄 알았다. 노트북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는 베란다. 그리고 여기는 책봐. 애들 공부방이고요. 진실의 방 확인.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지금 이쪽 방에 아기가 자고 있어서 아기 옆에 동생 있어서 여기는 방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거실입니다. 엄청 깔끔하네요, 집이. 사연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제가 여기 이사 온 지는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게 되면서 남편이랑 되게 많이 싸우는 일이 되게 많아졌고 일적으로도 많이 되게 힘들어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한 2022년도 그때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인이 당집 한번 같이 가자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저도 그냥 한번 신년 운세 같은 거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뒤에 누가 따라 들어온다. 검은 옷을 입고 누가 따라 들어오는데 누구냐. 근데 이제 인상착의 이런 거 말씀드리니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일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제 남편도 일을 안 하고 이제 저 혼자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고민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하고 그러면은 부적을 하나 써주신다고. 그래서 부적을 받고 하나는 남편 옷에다가 넣어놓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넣어놓고 애들도 불안한 것 같다 해가지고 애들 것도 하나 받아왔거든요, 부적을. 애기 거 하나 넣어주고. 근데 그 해에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이랑 진짜 칼부림까진 아닌데 남편이 술을 마시면 진짜 성격이 완전 돌변했어요. 그 부적을 받은 그러니까 이후부터요? 그 전에도 술 먹으면은 약간 폭력성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냥 혼자 삭히는 정도였는데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약간 좀 폭력성이 좀 심해졌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막 때리거나 막 이런 건 아닌데 욕을 하는 정도도 좀 심해지고 근데 2022년도가 제일 심하긴 했어요. 그때 막 정말 죽일 기세로 막 칼을 꺼내들기도 하고 그때도 막 일을 진짜 안 하려고 하고 계속 며칠 술만 마시고 애기도 아파트 단지 여기 안에서 사고도 나고 해가지고 너무 또 힘들어가지고 이제 또 한 번 더 찾아갔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양쪽 집안 조상들이 싸운다고 했나? 그래가지고 조상들을 좀 달래야겠다고 저한테 굿을 권하는 거예요. 근데 굿은 만만치가 않으니까 고민하다가 아빠도 계속 따라다니고 한다 하니까 아빠 천도제 하면서 조상님들도 같이 이제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말을 잡고 그리고 상문이 하나 껴있다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인상착의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60대라고 근데 제 주위에 60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 얘기는 그냥 넘겼는데 갑자기 이제 갔다 온 이후로 남편이 증세가 되게 심해졌어요. 술도 막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마시고 방에서도 안 나오고 집 밖으로도 안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저랑도 엄청 싸우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흥분을 하려고 했는데 방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뭔 상황이지 하고 했는데 술을 먹고 자다가 내려오면서 침대 어디에 부딪혔나 봐요. 그래서 이제 턱 부분이 좀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피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겠다. 이거 병원 가서 꿰매야겠다. 너무 심한 것 같으니까 피도 안 멈추고 하니까 병원에 가야겠다 했는데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계속 지혈을 하고 있다가 피가 멈춰서 안정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볼일 보러 나가려고 했는데 우선 말은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에 들어갔는데 숨을 안 쉬고 있어가지고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갔거든요. 그렇게 애기 아빠랑 사별을 하고 이 집은 고민을 했어요. 집에서 여기를 계속 들어와서 살아야 될까? 근데 어쨌든 애들 학교는 보내야 되니까 내부만 바꾸고 살고는 있는데 무당분이 원래 이제 조상분 올려주자고 했었잖아요, 굿을. 근데 그 굿을
안 하고 이제 남편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자리에서 걷어내는 구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올려 보내줘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천도제를 했어요. 49제 지나고 나서.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일주일 있다가 이 집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구슬하고 나서 꿈에 한번 보였거든요. 이제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도 잘 갔나 보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데 자려고 누우면 옆에서 자꾸 인기척 같은 게 들리고 누가 계속 옆에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 계속 받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구탄 그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남편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몰라서 나쁜 게 따라 들어온 걸 수도 있으니까 붉은 팥을 이제 방 높은 곳에다 올려놔라 해가지고 장롱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는 안 보였어요. 인기적이 좀 덜했는데 장식기를 잘 보고 있다가 잠깐 잠들었어요. 잠들랑 말랑? 근데 위에서 뭔가 온몸을 되게 짓누르는 듯한 온몸이 꺼지는 듯한 느낌을 되게 세게 받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아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겼어요. 별 생각 없이 지내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오빠 친구분이랑 통화를 하게 됐는데 오빠 친구분 아시는 분이 무당분이세요. 무당분인데 그 친구가 아직 이승에 떠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무당이랑 너무 많이 엮여있네요. 네, 그 이후로 발길은 안 하거든요. 지인분은 가족분 중에 무당분이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신경 안 쓰였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아직 못 가고 떠돌고 있나 싶기도 하고 며칠 전에는 애기들 다 자고 이제 저 혼자 깨어있는 상태였는데 거실에서 약간 막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괜히 그 얘기 듣고 예민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정확히? 올해 2년 차예요. 2년 되셨는데 지금까지 네. 별 문제 없지 않았어요? 별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중인격이 된 듯한 느낌은 다 있었거든요. 밖에 나갈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평상시처럼 행동을 하고 이제 막 했는데 혼자 있게 되면 아무 말도 안 하게 되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게 좀 심해지긴 했어요.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그 무당분이 뭘 제대로 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뭐 매뉴얼 있는 네. 것처럼 진짜 뭐 요즘 미치겠네. 이게. 모든 걸 다 했네요. 그 무당한테. 천도제묘. 아,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조상이 따라 들어왔었다고 그래가지고 조상을 네. 달래주는 구슬 천도제를 해야 된다고 한다더니 막 갑자기 남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거는 쏙 빼놓고 그럼 조상은? 남편분 천도제는 하고 그럼 조상은 어디 왜 안 하는데? 조상이 왜 갑자기 빠지냐고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남편이 먼저인 것 같다고 그럼 조상은요? 갑작스럽게 어찌 모르겠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우선 그럼 남편분 이때다 싶었겠지. 이때다 싶은 천도제를 거지. 천도제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 무슨 선택사항이야 무슨 뭐 천도제가 무슨 남편분도 남편분인데 돌아가셨다는 거 이야기 듣고 이때다 싶은 거지 뭘 49제며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제보자님은 당연히 할 거거든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틀은 거지 뭐 스케이트리아 뭐야 뭐 조상 선택합니까 뭐 가족 아 뭐야 그러면 이 천도제도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 그러면 결국 돈 빨리 땡기려고 선택한 거잖아 맞아. 지금 누가 봐도 맞아. 사랑한 사람 건든 거지. 그리고 처음에 말했을 때 60대 분도 뭐 주변에 없는데 60대 분이 찍기도 네. 하고 돈 때문에 그런 거. 돈 때문에 던졌는데 그게 지금 갑자기 이거다 싶은 게 딱 나오니까 이거 물고 지금 들어갔잖아. 얼마 주고 네. 하셨어요? 제우자님? 원래 천도제 할 때는 뭐 천만 원 돈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할인해줬네. 네. 할인해 준다고. 행사 많이 하지. 행사. 여름 행사. DC 이마트. 얼마 해줬나요? 이마트보다 더 자주 해주는 것 같아요. 20% 1월 상품 20% 얼마에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에 하신 거예요? 근데 800에 이제 천도제랑 이제 했는데 그때 하다가 추가 상품이 뭐 옵션 조상분이 한 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접심은 하신 것 같은데 조상분 한 분이 안 가신대요. 근데 저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조상분이 안 간다고? 윗대인 것 같은데? 설마. 그분을 달래서 보내야 된다고 추가? 네 아니 구슬을 아니 구슬 하다가 추가 옵션이 붙는다고? 그래서 저도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때 나중에 하면 돈이 더 들어간다 아니 뭔 지금 할 때 해야 아니 무슨 개소리야 이게 아니 무슨
구슬하다 말고 중간에 추가 옵션을 그럼 그 조상이 이제 너 추가 옵션 줘야 된다 그럼 나 간다 300만 원 주면 갈게 아 나 이건 진짜 듣도 모도 못한 이야기다 난 진짜 이거는 나 원 플러스 원 끼워서 같이 갈게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싸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해놓고 그때 되면 발 못 빼니까 발 못 받는 거야 그래 와 이게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양 이렇게 큰 돈 줬으니까 그거보다 조그만 돈 붙는다고 하면 상관없으니까 야 밑밥을 던져놓고 그 그림 그려놓은 거에 빅피처를 쳐서 더 추가로 다 받아갔네 할인해준 거 치면서 그 남편분 천도제라고 하면서 남편분 거 뭐 가지고 네. 오래요? 뭐 소고기 같은 거 가지고 오래요? 네 당연하겠지 국룰이니까 보여주는 거는 보여줘야 근데, 되니까 그리고 남편 유품 태울 거 있으면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웬만해서 무당쌤들 중에서 뭐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분의 뭐 뭐 그거라고 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구슬하다 말고 중간에 안 간다고 추가 300만원 달라는 건 이건 진짜 이해하려고 해도 내가 포장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거는 말이 되냐고 한 굿상에다가 두 분을 이렇게 해야 하는 거잖아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낑겨서 저희 할머니도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묘자리를 되게 안 좋게 해놔가지고 제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도 같이 올려 보내준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가족을 무슨 왜 무슨 지들 돈벌이야 이거? 한 번에 세 분을 올려 보내주신 거네요 그러면 네 어마무시하네요 그 무당 능력 엄청나네요 근데 결국엔 1100만 원에 세 분을 올려 보내신 거네요 네 초올리라는 말은 안 하나요? 초키라고는 했는데 네. 근데 초까지는 제가 조상은 안 올렸고 근데 나중에 이제 타고 나서 이제 큰애기가 그때 이후로 방에 안 나오고 하니까는 좀 애기가 우울해하는 것 같다 그리고 따로 이제 시댁에서 절에서 이제 따로 이제 49제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애기를 따라온 것 같다 그래 애기 키워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갑자기 애기 얘기를 하니까 키게 되지 또 네 애기 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애기 그건 키 켰어요 귀신을 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붙인 격이잖아 있어요? 아, 맞아 집에서 뭐 현상 이거 들었나 우리? 자 일단 여쭤볼게요 집에 현상이 있나요? 따로 현상 같은 거 있는 거 아니고 며칠 전에 그냥 타닥타닥 그 발소리 들은 거랑 제 옆에 이게 검은색 그림자로 한번 서 있는 느낌이랑 짓 누르는 거랑 근데 그게 유독 방 쪽에서만 그랬어요 주변 멘붕은 식으로 나오네 혹시 아이들은 별말 없나요? 애들은 딱히 별말은 없는데 근데 저 옷방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왜요? 화장실도 되게 무서워하고 모르겠어요 왜요? 둘째가 되게 무서워요. 대화를 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왜 그런지? 그냥 무섭다고만 해요. 혹시 몇 살이에요? 뭐가 보이거나 뭐 이런 건 10살이야. 이유가 있을 건데요. 그냥 무섭다고 하진 않을 텐데. 첫째는 별말은 없는데 네. 둘째가 그냥 화장실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화장실도 들어갈 때 문을 다 열어놓고 씻을 때도 다 열고 씻더라고요. 그 아이 초 올려놓은 게 그 10살 아이인가요? 혹시? 아니야. 첫째 첫째? 거. 첫째 거. 그 혹시 무당이 준 부적 같은 거 있어요? 제호자님? 남편 거는 없앴고 큰애 거는 애기 옷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건 있어요. 작은 아이는요? 작은 아이는 없어요. 제호자님은 옷방이랑 이런 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거고요? 근데 저도 옷방은 잘 안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옷방은 잘 안 들어가고 저는 그냥 거실이랑 안방? 동선이 그래요. 안방이랑 거기밖에 안 가요. 남편분 거 아직 갖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몰랐는데 남편 시계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시계? 있는데 그게 남편이 근데 결혼하고 초반에 끼고 아예 없는 것처럼 했던 거라서 집에도 현상이 없는 건 아니네 그러면 지금? 몸적으로 다 치고 있네? 근처를 맴돌면서? 옷방 한번 봅시다. 아 여기였구나 옷방이 여기 이쪽에 애기들 옷이랑 저 상자 뭔 상자인데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뭔가요? 책인데 잠깐 맡겨놓은 거여가지고 저 옷방에 부적 있어요? 네 옷방 저기 붙박이장 하나가 있는데 네 여기 안에 애기 옷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뭔 부적일까? 궁금하네 뭐 약간 뭐 케이스 같은 거 들어있나요? 제보자님? 네네 투명한 거 지갑에 넣어놓고 다닐 수 있는 그 아. 일단 그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제보자님? 저희만 일단 먼저 봐볼게요 네, 저희만 볼게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아들 아, 찐부적인지 좀 보자 이거 펴서 한번 펴주시겠어요? 내장 들어가 있는? 저 지금 처음 봤어요 그럼 부적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것도 거의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두 장은 진짜 쓴 건데 두 장은 좀 네. 다른 걸로 썼네요. 똑같은 경면으로 쓰는 게 맞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좀 보관 좀 해주세요. 제보자님 화면 가로로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무속인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일단 굿 자체도 제대로 좀 제대로 진행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보자님 근처를 맴돈다? 그리고 점점 현상이 나온다? 굿이 뒤집어졌다가 팩트잖아 지금. 그리고 제가 한번 친정집이라 여기서 멀진 않아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친정집에 갔다가 한번 검은색 섀도우 같은 걸로 한번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잘 헛것을 본 건가 하고 있었는데 근데 며칠 있다가 거기 동네 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엄마한테 들어가지고 근데 오케이. 엄마도 이제 그분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꿈을 꿨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네. 여기는 가서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화련쌤이 투입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님 그 굿 네. 자체가 그냥 이미지 화였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보자님은 마음이 아파서 하게 된 건데 그냥 쇼가 됐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점부터 뭔가 바뀌었고 지금 약간 그 느낌이야. 뭔가 시기가 돼서 터진 느낌? 뭔가를 했어. 구슬 하던 뭐를 했어. 예를 들어서 뭘 했는데 이렇게 잠가놨어. 잠깐 리미티드처럼 시기를 잠가놨다 갑자기 이게 열려서 팡 터진 느낌이야. 조용히 했었잖아요 솔직히 조금 원래. 네 그죠. 근데 어떤 시기가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굿하고 나서 잠깐 괜찮아졌다가 최근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괜찮다가 어느 시기가 되니까 지금 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봐봐 뭔가 이게 지금 터졌어. 일단 제보자님 저희가 가면 촬영이 될까요? 네 돼요. 옵션의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소랑 연락처랑 보내주시면 월요일날 회의하고 스케줄 잡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보자님한테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 귀신의 존재가 네. 뭔지.